박사님, 쌍둥이 자매 두 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긴 한데요. 이 두 분은 다른 원인이 있으니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요? 아니, 고지혈증이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과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은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은 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된 반면에 콜레스테롬 유입을 차단했을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관절염은 사실 뼈잖아요. 그렇죠. 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뼈하고 혈관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네, 뼈하고 혈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이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관절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요. 따라서 혈관이 손상될 경우에는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이 안 가거나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그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염증을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되거나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인데요. 이 염증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장시간 지속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 환자는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1.2배나 높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어. 네.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먼저 우리 두 쌍둥이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나의 습관이나 자세가 혹시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관절에 생기는 병변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됩니다. 이 쌍둥이 언니분 같은 경우에는 식당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식당일에서 일하실 때 보통 똑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시죠. 생업이다 보니까 그게 몸을 아낀다, 뭐 적게 쓴다 이거하고는 조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라 그러게. 사실. 근데 보통 어떤 자세로 일하세요? 서 계세요? 아무튼 서 있는 시간대가 많죠 뭐. 음식을 하거나 또 준비 기간이라든가 또 나르는 것다 그게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네. 맞습니다. 식당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밤낮없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자세가 좋은지 생각하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한 자세로 같은 일을 오랜 시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 이 구부정한 자세, 팔을 들고 사용하는 자세는 특히 어깨에 좋지 않으므로 교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식당 일 하시고 이러면 이제 사실 어깨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깨도 많이 쓰면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수명이 좀 늘어나면서요.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어깨 관절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관련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똑같은 환자분이시고요. 왼쪽은 우리가 어깨가 건강하신 분들의 MRI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란 뼈와 그 뼈를 받쳐주는 오목한 뼈에 예,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건강한 연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른쪽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 특히 이 아래쪽에서 뼈와 뼈가 거의 맞닿아서 사이에 간격이 보이지가 않아요.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군데군데 하얗게 뼈에 멍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 왼쪽 정상 어깨를 보면 까만색 줄이 어깨뼈에 닿는 게 있어요. 근데 환자분 사진을 보면 까만색 줄이 내려오다가 뭔가 하얗게 변하죠. 네, 까만색 줄이 찢어져 있는 것인데요. 저 까만색 줄이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힘줄. 네. 저분은 아마 힘줄 손상으로 2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관절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힘줄 파열이 관절염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어깨 관절은
이렇게 동그란 뼈와 오목한 뼈가 맞물려서 움직여지는 관절인데요. 이 관절의 안정성이 깨지면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구조물이 이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은 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구조물인데요. 이 힘줄이 손상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